최근 독립 출판 서적들을 만나볼 수 있는 동네 책방이 새로운 문화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전시 인터넷방송 송규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개간지 동네 서점에 따르면 최근 한 해마다 새롭게 문을 여는 동네 책방이 300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작은 독립 서점인 동네 책방은 대형 서점에서 볼 수 없는 독립 출판 서적을 만나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편안한 분위기의 쉼터이자 문화 공간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닌 책과 사람, 이야기가 있는 특색 있는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동네 책방. 이번 주말에는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우리 지역의 동네 책방을 탐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 소방본부가 8월 23일 민방공 대피 훈련에 맞춰 각 소방서별로 시민과 함께하는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관내 6개 지역에서 진행됐으며 시민들이 직접 소방차에 탑승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8월 23일 을지연습과 연계해 실제 훈련이 실시된 항공우주연구원을 찾아 훈련을 참관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대전시가 8월 23일 예산참여주민위원회 위원, 시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의 예산을 시민의 참여로 편성한 사례를 소개하는 2017년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개최했습니다.